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서 온 선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딱 나오시는데 엄청 활기가 있으시고 맞아요. 이 피부 안색이 굉장히 맑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정말 혈액 오염을 경험한 분이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혈액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면서 계속 지켜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네. 도대체 뭐 지금 제가 아주도 건강하고 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모두 그 혈액 오염 가족력이 있어요. 아버지는 60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역시나 60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해 저도 혈액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고. 진단 결과 네.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이요? 아. 네. 네. 아니,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협심증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근경색은 좁아진 혈관에 이제 피떡, 혈전이 딱 막아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해서 생기는 거고 협심증은 심장 근육이 산소가 필요한데 충분히 혈액 공급을 안 해주면 무언가 신호를 보내겠죠. 이게 협심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지나갔다가는 결국에는 피떡이 딱 막아버리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미영 씨는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올해 49이요. 어머 반갑다 친구야. 그래요? 저랑 동갑이네요. 저희도 49이지만 저희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친구야? 병원에서 원래 협심증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딱 갔는데 그때 30대였거든요. 협심증 왔을 때가. 근데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봐요. 젊은 사람이 처음 왜, 저밖에 없어요. 왜 왔냐고? 예, 네, 왜 왔냐? 너 왜 왔냐?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전조 증상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제가 겪은 전조 증상은 협심증, 전조 증상은 허야! 가슴 통증이었어요. 가슴 통증? 네. 저는 협심증 앓기 그 10여 년 전부터 네. 미세하게 가슴 통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씩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가슴 통증이 있었는데 청소기 돌리거나 아니면은 집안일 할 때 네. 이럴 때도 약간씩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좀 심한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좀 심했죠. 그게 이제 10여 년 넘도록 그 증상이 계속 됐는데 그냥 방치를 했던 거죠. 그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 아픈 정도는 뭔가 가슴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할킨다고 해야 되나 할킨, 그런 느낌이 할킨. 나면서 숨을 잘 못 쉬고 식은땀 나고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했죠. 그 정도로 좀 심하니까. 병원에 뭐라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왜 이제 왔냐?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술까지 했죠.